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씨와의 우정을 거셨던 조세호 씨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뉴스감이야. 이거 뉴스감이다. 자, 조세호 씨. 진짜 하차해야 돼. 알등심. 안 드셨습니다. 안 먹었어. 그래. 아, 솔직히 우정 걸었으니까 이건 진짜, 진짜. 아니야. 우정 걸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람 아니지, 먹어. 야, 이거는 아니잖아, 영배야. 아, 사실은 진짜. 내가 너. 아까 담들이 쓴데 너무 무너졌어. 알겠어. 그래. 이건 잘했어. 그다음은요? 자, 조세호 씨 옆자리에 계신 우리 우영 씨. 알등심. 아. 한 명만 먹어야 된다는 이유로 다 한 명씩 먹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실패니까 뻔히 보이는데 나만 양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1년을 해오면서 이게 알등심이에요? 예. 안 먹을래. 안 드셨습니다. 전 안 먹었어. 진짜로. 형 안 먹었지? 다 안 먹었으면 어떻게 또. 피디님, 저 먼저 발표해 주시죠. 피디님, 저 먼저 발표해 주시죠. 먹었어? 왜? 여기서 순서 가고 있는데. 자, 주우재 씨. 잠깐만요. 기름진 자국이 없는데? 안 먹겠습니다. 그냥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자, 먹은 사람 손 드세요 했는데 누가 비난을 받겠어요? 같이 든 사람 둘이 비난을 받아요. 그죠? 일리 있네. 근데 만약에 다 같이 안 먹었어. 누구한테 비난을 할 수가 없어. 다 같이 안 먹었으니까. 저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멤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드셨어. 오케이. 그래. 나는 이렇게 관전하고 네. 싶어서. 아이고 내가 배부르니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긴장감 없는 사람 먼저 빼고. 안 먹었으면 실패 아니야? 자, 김숙 씨 갑니다. 김숙 씨. 의외로 알등심. 한 명만 먹어야 돼. 분기가 수상하단 말이야. 신기가 먹었겠지 분명히. 그럼 내가 안 먹어야 돼. 전 안 먹겠습니다. 안 드셨어. 아, 역시. 역시 우리 누나. 숙이 누나는 진짜 의리가. 그럼 뭐야? 실패야? 만약에 그림이 나오려면 진짜 진경이는 안 먹고 영배가 센스 있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그래. 징계가 먹었어. 아, 100% 먹었어. 근데 만약에 징경 누나 100% 먹었어. 아니야, 누나 저거도 안 먹었어. 둘 다 먹었으면. 눈썹 봐, 100% 먹었어. 야, 요거는 약간 저는 안 먹었어. 재밌어지는데. 자, 슈퍼스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영배가 먹은 거는 나는 괜찮아. 태양 씨,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고. 한 분은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네. 결정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긴가민가 하긴 한데 그래도 다들 안 먹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서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어허. 왜냐면 저까지 안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아. 드셨습니다. 오케이! 드셨습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건 괜찮아. 이거까지 괜찮아.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았어. 아, 이 알등심. 이 알등심은 아까 전에 새우살처럼 이렇게 따로 준비는 안 되고 딱 이거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작전대로라면 곧 많이 드실 그쵸? 수 있으실 테니까. 네. 네. 이번엔 성공하지 않을까. 네.
적절한 밸런스.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또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딱 최적의 그 밸런스로 이제 제 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됐어. 이거 괜찮아. 이거까지 괜찮아. 이럴 것 같았어. 진짜. 근데 됐어. 와, 됐어. 와, 먹었으면. 진짜 너는 여기서 진짜, 누나 먹었으면. 야, 너는 진짜 여기서 끝장이야. 여기서 먹으면. 자, 다 알아봐. 보자. 잠깐 손 잡자. 손 잡자. 누나는 아직 아니야. 하지 마. 손 잡자. 아니야. 결과 듣고 잡자. 잡자. 결과 듣고 잡을 거야.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거 성공하면 첫회 이후에 처음 나답했나? 처음 성공하는 거. 한 번도 없어. 일심동체라는 걸 우리가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나 너무 궁금한데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같이 잘했어. 자, 형 잘했어요. 진경아, 너 진짜 조심 잡자. 아니야. 오지 마. 아니야. 자, 홍진경 씨. 아, 진경아 제발. 알등심. 아, 하지 마. 진경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진경아 하지 마. 드셨습니다. 드셨습니다. 아, 잠깐만, 진짜 한마디만 할게. 아니, 지금 비도 오고. 야, 진경아, 먹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아, 홍진경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고. 야, 우영아. 아, 배고파. 담그자. 어쩔 수 없다. 담궈. 그럼 어떡해. 한 사람이라도 팀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먹었어. 하늘 앞에 안 살릴 거야? 너 안 먹는다고 했잖아. 언니, 희생정신으로 먹은 거야. 무슨 희생정신이야? 룰이 바뀌었습니다. 어, 뭐예요? 한 분은 드셔야 합니다. 난 이걸 왜 굽는지 아세요? 새우는 진짜 안 먹었어. 태양도 먹을 뿐이 아니야. 우재는 배불러. 그리고 저 사람들 나를 안 믿어, 어차피. 내가 먹었을 거라는 거 생각해.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이 안 먹을 거야. 나를 불신할 것이라고 굳건히 신뢰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 톡톡 터지는 육즙과 이 알등심의 식감. 그건 내가 우리 팀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언니, 희생정신으로 먹은 거야. 무슨 희생정신이야? 안 먹었어야지. 알겠어, 내가 떠날게. 누나. 누나. 우와. 진짜 그냥 먹을 진짜. 사람이었어. 식사하러 온 사람이었어. 미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손 들고 서 계세요. 손 들고. 와, 영배 형의 센스까지 진짜 완벽했는데 진짜 이걸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여러분, 아까 만약에 텔레파시 게임 1라운드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나라면 안 먹을 것 같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여섯 분 전원? 아니, 아, 당연하죠, 진경? 그럼요. 진경아, 진짜? 눈을 감아주십시오. 눈을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게 눈을 감아주십시오. 자, 잠깐 손을 내밀어주세요, 모두.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치맛살이 한 조각씩 담겨있습니다. 육즙과 지방이 풍부해서 은은한 향의 채소와 곁들여 구워 먹으면 쫄깃한 감칠맛이 일품인 치맛살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만장일치입니다. 자, 각자 선택하셔서. 다 먹거나 다 안 먹거나네요. 맞습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소탐 대신 하지 맙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하나, 둘, 셋. 오. 왜 안 먹어, 바보들아? 아니, 먹어야지. 소탐 대신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지 그랬니? 아, 한 번만 더 합시다. 근데 잠깐 이거를 계속 해봐야. 다 됐어. 너무 비굴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됐어.